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. 우선 교육위원회 제22회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호 의원님 선출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문정봉 간사 예정지원님 감사드리고 무척 기대가 됩니다.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모르게 되게 역동성 있게 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하면서 잘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. 저는 졸업 후에 교사로 일했었습니다. 장애 학생들을 가르쳤고요. 그리고 교육부에서 한 15년 정도 일하고 이제 교수로 한 8년 정도 이제 일하다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하면 좀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다가 교육 격차 해소 이제 이런 걸 뛰어다녔었는데요. 조금은 좀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. 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 22대 국회의원에서 이제 일할 때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보면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 그리고 고교학점제 또 AI 디지털 교과서 또 글로컬 30 굉장히 교육 현안들이 많은데요. 초중등 교육의 그 파트도 있고 고등교육에서도 되게 이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고 싶습니다.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설립은 교육 정책으로 이런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될 텐데요.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잘 챙기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. 국힘당 의원님들 아직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. 하루빨리 함께 교육위원회 회의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머리를 모으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